거거든요. 출장 차량은 위 조형 검사를 통해 위암 검진을 합니다. 그런데 판정 의사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출장 검진 차량에 탑승했지만 위 조형 사진 판독은 현장에 있지 않았던 판독 의사가 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판독 의사의 입장은 어떨까? 다시 봐도 내가 이걸 암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거는 출생했다라고 보든 했고 일단 어떤 좀 아주 특별한 형태로서 안 보여봤던 거죠.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. 3일만에 그렇게 될 수는 없어. 위 내시경과 함께 국가암검진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조영술. 그 정확성에 대한 전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조기하면서 약간 진단은 못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. 그냥 색조그만한 그런 걸로 이유를 못 찾지. 왜냐하면 판사는데 그림자가 팍하는데 이렇게 찍으면 보이겠어요? 안 보이죠. 그림자 하고 나서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다음에 내시했을 때 암이 발견돼가지고 국가에다가 내가 검진을 이전평가 안 했으면 내시해서 발견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가 아니에요. 내 신입이다. 그래서 컴플레인 검사를 굉장히 많아요. 조용술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제 없어질 검사예요. 위 조용술의 한계는 차치하더라도 검사 시행은 제대로 했는지 다른 전문의 의견을 구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. 제작진은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어렵게 두 명의 판독 전문의를 만나봤습니다. 당시 촬영 사진을 확인한 전문의. 조형 촬영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물론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. 위 전체적으로 압박 검사를 해줘야 하는데 이 환자는 위에 전정부 부위만 압박 검사가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압박 검사가 미흡합니다. 위에서 12점 넘어가는 부위도 찍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압박이 안 되었습니다. 링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검사를 할 때 발초제라는 것을 먹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공기 기포일 가능성이 많으나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포인지 아니면 어떤 병변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영상인지는 그 찍은 사람하고 대화가 없으면 그 확실히 얘기하기는 힘듭니다. 적당한 공기가 차야지만 당분이 잘 보이는데 공기가 너무 많이 차게 되거나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사실 병변을 놓치게 되거든요. 예를 한 번만 먹었어요. 다 넘어갔잖아요. 굉장히 이게 시간을 다루는 거거든요. 그 약이 넘어가면 정말 한 번도 또 먹게 되는데 검진 촬영할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. 전문가들은 의사와 환자 모두 암 검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검사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. 거기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휴먼 에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사의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진에서 안 나와가지고 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더 많은데 이런 것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라고 그러고요. 그러나 정기적인 검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검진을 통해 오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원의 개선 노력입니다.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검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. 진짜 솔직히 억울하다고 선생님 말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사기까지 갔는데 그냥 도의적 그래도 책임이 져야 될 거 아니야. 그랬더니 못 주겠대요. 그동안 정상이었다가 받은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정말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굳이 그거 힘들게 시간 내고 그거 믿지 못할 거면 이거 뭐하러 굳이 하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. 네, 제작진은 이번 암 오진에 대해 취재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. 혹시 이 방송으로 인해서 암 검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웠기 때문인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암 검진의 오진율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훨씬 많다는 것, 그리고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완치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암 검진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의료기술과 장비가 발달하고 있는데도 암 오진이 계속 늘고 있다면 의료진이나 검진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. 네, 의사에 비해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는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.